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밤이 어두워지니까 조명부터 더 아름다워지고요. 그러게요. 또 더 많은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또 함께 함께해 주셔서 저녁 식사하고 나오시고 그렇죠. 예. 네. 자 이번에는요 예. 여러분이 이분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은요. 네. 예. 70년대 신미녀로서 그렇죠. 네, 공연의 획을 그신 분이고 맞습니다. 이분의 노래 살짝이 없어요는 저는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 갑순이 살짝이 없어요가 뮤지컬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네, 공연계 큰 획을 그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살아있는 전설 뵐 수 없는 분인데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정말 김세레나 그러면 여러분들 힘찬 박수 보내주세요. 살아있는 전설 김세레나. 여러분께서 너무 열렬히 찬양을 해주시니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늘 텔레비전만 여러분들다가 사실 제가 이날 평생에 수원에 공연한 건 처음이에요. 내가 언제 왔었나 하고 기억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수원 시민들이 나를 싫어해서 그랬나? 아니에요? 그럼 미워해서 그랬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근데 왜 안 불렀어? 예? 매일 부른다고? 거짓말. 고맙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 사실 제가 텔레비에 자주 안 나가니까 김세나가 이제 한물 갔나 하고, 텔레비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신데, 아직 쓸만합니다. 왜냐면 제가 행사에 많이 다녀요. 공연도 많이 다니고 이제 이거 끝나면 또 이제 삼성동에 또 공연이 있고 또 저기 판문점에 또 공연이 있고 대구에 있고 그래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김세나가 괜찮게 쓸만하대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 뒤에 저 보여요? 잘 보입니까? 내가 이게 앞에 바짝 온 거는 아직 김세나가 아직도 이쁘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많은 분들이 저보고 야 김세나 텔레비전 볼 때마다 신분이 훨씬 낫다 근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늘 사랑이시고 성원 보내시고 지금까지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영혼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이 세레나는 여러분 앞에 올 때는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 얼마 안 받고 왔어.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과의 만남 이게 저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 사실 이게 콘서트 디너쇼 이런 걸 많이 합니다만 나와서 텔레비도 가요 무대에 나 두 곡가를 안 나가. 딴 사람 한 곡도 환장을 나가는데 난 두 곡이가 안 나가. 보통 다섯 곡 이상 해야 돼. 그저 되는 거. 혼자서 한 시간씩 했지만 그 텔레비 안 나오는 거는 아 김세나는 조금 이게 세고 또 노래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네. 내가 오늘 출연료를 좀 많이 받으면 좀 얼마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그 대신 저 내 CD 하나 여기 드릴까? 저 매니저 여기 저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성함? 네 장성래입니다. 장? 성래. 장성래 씨. 네 저 제 거 CD 이거 시중에서는 사기 힘들고요. 가보고 좀 간직해 주세요.
오늘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 다 드려야 돼요. 예, 내가 저기 우리 총장의 선배님인 줄 알고 내가 차비, 기름값. 아유, 그래, 너 센스 있다. 당연하지요. 보여주는 게 언니 그렇지. 야, 너 현찰류구나. 부인자심, 여기 건선일도 운영위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 박혜순. 박혜순? 아, 그러세요? 여기? 얘 또 막 퍼주네. 예. 맞으면생이잖아요. 아, 그런 것 줘야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만 하지. 또 뭘 그런 걸 다 줘. 야, 참. 산통 다 깨네. 예? 50도 안 들어보여? 오빠. 오빠, 고마워요. 아니, 어쩜 이렇게 눈이 좋지? 야, 이건 이제 없지. 없지 이제 마지막이래. 오빠 50도 안 돼 보인다니까 오빠 먼저 드려야겠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뭘 또 여기 이것까지 해요. 제가요 사실은 연예계 일찍 나온 것도 있지만 건강해요. 저는 아직 당뇨, 혈압 뭐 또 뭐지 관절 이런 거 없어요. 그 비밀은 사실은 팬 여러분한테 김세나가 아직도 나오면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섹시하고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내가 푹 퍼져가지고 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면은 아유 김세나 이제 그만하지 뭘 그렇게 푹 퍼져가지고 나오는가 이런 소리 들까봐 열심히 하루에 만보 이상 꼭 걸어요. 그게 저의 건강의 비결이고 약 같은 거 잘 안 먹고 병원도 잘 안 가요. 그만큼 건강해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근데 나는 뭐 이쁘게 봐주는 것도 좋고 옷이 또 안 돼 보인다고 좋은데 난 현찰을 좋아하거든. 이거보다 좀 늦고 합시다. 노래하려면은 저 혹시 또 주실 분들 있으시면은 어려움 마시고 뭐 현찰이 없으면은 시계, 반지, 뭐 카드도 받습니다. 뭐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주실 거 있으면 화끈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때문에 이제 수원사는 저하고 몇십 년 그 장사장이라고 수원사신데 여기서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해서 내가 정말 모처럼 처음 가는데 오세요 그랬더니 오늘 오셨는데 기분 좋죠? 정말 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안 봤더니 뭐 안 변했네. 배만 좀 나왔지. 아직 괜찮아요. 어? 뭐 줄 거야? 아유 그래도 우리 장사장이 최고다. 아유 나하고 그래도 우리 안개 얼마요? 에? 아이고 20만 이거 이 장사장 20만 원이 200만 원이요. 왜냐면 좀 짠돌이거든. 이렇게 준 거는 대단한 돌인데 고마워요. 건강하시고. 네. 야, 겨르기 간을 내먹지. 아니, 이거 조금 좀 생겼다고 또 달래. 아유, 나 여기 이것도 안 받고 왔다니까. 그래, 이것도, 응. 얼마야, 이게? 뭘 생각해. 아, 우리 여기 저, 있는 동생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의 이제 팬클럽 하겠다고 오늘 자기들이 결성해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뻑뻑하고 여기도 그렇고 이거 쓸 데가 없네. 춤을 제대로 못 추겠어. 이게 안 돌아가. 아, 왜 이렇게 올라가? 멀어서 괜찮아요? 아, 난 가까이 보고 싶어가지고. 올라가야 잘 보여요. 오케이. 뒤에는 올라갈게요. 자 친구 이대로 영영 들려드립니다. 더 하라고요? 근데 나 저기로 나가고 싶은데 왜냐면 앞에 보고 싶어 다들. 근데 김세나가 사실 18살에 우리나라 최초로 동화방송 노래자랑에서 노래자랑이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부자가 2등을 했고 종미양이 3등을 해서 다 성공해서 다들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종미미 씨는 저 세상 가고 김부자만 남았는데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동안 2년 반 동안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더라고. 왜냐면 팬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없고 접촉을 못하니까 이 삶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요즘 좀 낮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 마음을 놓게 못 되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가정에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레나가 지금 근 50몇 년을 연예계 생활 하는데 야 김세나 오래한다 그거는요 그냥 거저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김세나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다 좋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은 김세나는 인간성이 괜찮아요. 아시는 분은 아셔. 장 사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분하고 집회 식관에 아까 했잖아. 아 어디 갔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셨나? 환장하겠네. 기껏 했구만. 또 해야 돼요? 오빠가 하라면 하지 뭐. 다른 거 하세요. 에? 다른 거요. 까투리도 있고 뭐 감자리 갑순도 있고 뭐 꽃차림 다 있으니까 일단 세타령부터 한번 해봅시다. 괜찮죠? 아 좀 잘해. 그걸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제일 제대로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봐. 이산으로 가면 때꼴때 아유 됐어. 아유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어? 좀 이쁘게. 새 울음이 이쁘잖아요. 어때?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이 산으로 가면, 떼꼴떼꼴. 저 산으로 가면, 떼꼴떼꼴. 됐어. 아니, 왜 이렇게 큰 절을 여기 오셨어? 뭐 재긴 거 있어요? 아니요 큰 절에서 뭘 아니에요? 자 국민 여러분들 자 들어가 지금 나 노래하는 중이에요. 이 산으로 가면 됐고 제대로 해봐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니 노래 잘할 것 같아서 시켰는데 이제 부끄러운 거야. 너무 좋은데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김기정입니다. 아 시의장님이세요? 아 이렇게 높으신 분이야? 아 근데 왜 한 푼도 안 내죠?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김자 기자 정자입니다. 김기정. 기정. 항상 지정돼 있구나. 네? 네. 그럼 우리 수호인 씨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 주민들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소중하죠. 왜냐면 그래 다음에 또 표 찍어주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김지정씨는 참 착하게 생겼어. 얼굴이 써있거든 대충. 예, 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도 잊지 마시고 우리 김지정씨한테 표를 꼭 다시 찍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정씨한테 큰 박수 보내주세요. 노래는 안 시키겠습니다. 왜냐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오빠가 나와봐. 나 50도 안 돼 보인다 그러는데 오빠가 한번 나와보세요. 나 사실 오빠가 없는데 하나 건졌네. 안녕하세요 오빠. 48. 아유 꾸치지 마. 아이고 어따 대고 아니 이 얼굴이 아이고 참 아니 아까는
50도 안 걸어보니까 가차에 보지 같다. 60도 이래? 됐어. 오쌤, 하여튼 오늘 만나뵈서 반갑고 오늘 또 이렇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함 한번. 숨이요? 성함. 성함 박영길입니다. 박영? 네. 자, 박영길 순놈 잡수에게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세요. 한번 잘해보세요. 수원에 산 데는 한 38년 됐고 고향은 소사지. 아, 소사요? 김지정 씨 꼭 찍어요. 네. 네? 우리 김지정 씨. 무슨 당이요? 당은 알아서 뭐해. 그냥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못 써. 아, 그래요? 국민의 힘이래. 우리 힘내자고요. 예, 예. 자, 우리 잡채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면 깨꿀 깨꿀 저 산으로 가면 깨깨꿀 아하 아하 아 뭐죠? 잊어먹었네? 잊어먹었어요? 됐어.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이번에 탑들이 없이 부탁합니다. 오신 김치를 다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우리 정수석 씨 안녕히 계세요. 뭐, 여러분 투표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사랑했던 정수석. 네. 예, 김세라 씨. 여전히 아름답고 네. 섹시하시고 노래도 너무 열창이셨죠? 큰 박수 주십시오.